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에너지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트레이딩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에너지는 저장과 보관 그리고 공급을 주력해 온 그런 기업입니다.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LNG 사업 쪽에서 시너지가 날 뿐 아니라 수소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가스부터 수소까지 밸류체인이 완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회 상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철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통해 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부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그룹을 합쳐서 시너지를 노린다면 코론 글로벌은 그룹을 쪼개서 각각의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 자동차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자동차 쪽을 코론 모빌리티로 새롭게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코론 글로벌의 자동차 부문은 BMW와 아우디 같은 수입차 유통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 분야가 코론 모빌리티로 분할이 되면서 사업 구조를 확장해 종합 모빌리티 분야까지 거듭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수입차 유통을 넘어서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나 중고차 사업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모빌리티 관련 밸류체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코오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넘어서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조를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관련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솔루스 첨단 소재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분기 최대를 기록을 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는데요. 영업 손실이 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전력비 급등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증설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같은 이 동박 사업은 외형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832억 원을 기록을 했고 현재 헝가리 1공장 가동과 2공장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사업부도 매출액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헝가리와 캐나다 전지막 공장의 투자 소식을 결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증설과 투자는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먼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다음 달에도 4천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투자 심리 위축 속에서도 기업 가치 8조 5천억 원을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토스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올해 들어 매월 35만 명씩 증가를 하면서 지난달에 1,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2위 앱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등 슈퍼앱 효과를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토스는 빠르면 내년 초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투자 유치가 마무리가 되면 국내 네 번째 데카콘 기업, 즉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유치한 자금으로 토스뱅크나 토스증권 등 계열사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 유치 때문에 증시 상장은 조금 더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IPO 이야기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